여기서 한 입만 한 입만이에요. 먹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진짜? 네. 아, 근데 냄새 얼마나 좋아하는지. 냄새 smells good. 같이 먹어. Smells good. 네. 같이 먹어요. 하나, 둘, 셋. Smells good. 오. 우수하다. 완전히 한국의 푹 빠졌습니다. 클라라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클라라, 이 향을 한번 맡아보신 거. 아, 우리 얼마나 좋아하는데 데이비스 이거. 스멜스 굿. 와! 오, 스멜스 굿. 됐습니다. I'm singing my blues 둥그름에 날 보낸 사랑 oh, oh. 같은 하루 다른 꽃 누군 난 그만인가 너에게서도 놔두는 거야 그리움 속에 맘이 멈추어져 I'm singing my blues 파란 눈물에 파란 슬픔에 I'm singing my blues 둥그름에 날 보낸 사랑 빅뱅이로 아 너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그 우리 클라라 씨 그리고 데이비 씨가 한국을 너무나 또 사랑해 주시고 저한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셔서 작은 선물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초반에 네. 우리 클라라와 인터뷰 좀 해봤는데 네. 아까 뭐 슈퍼주니어도 너무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또 가장 또 좋아하는 가수가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소녀시대 네. 만나고 싶어요. 소녀시대. 그래서 특별히 우리 클라라 씨를 위해서 유트 씨가 제시카 씨와 제시카 전화 연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마이 갓. Oh, you're so pretty and I love your voice so 목소리가 much. 목소리가 너무 예쁘세요. 목소리가 Thank 너무 좋습니다. 제시카 씨. 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 스타킹 시청자분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스타킹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소녀시대 제시카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제시카 씨. 소녀시대 멤버 중에서 제시카 씨를 몇 번째로 좋아하시는 건가요? 제시카 팬. 제시카 씨 1위래요. 축하드립니다. 아, 그러니까요. 너무 영광이고 기쁘네요. 지금 제시카 씨 그러면 우리 클라라가 K-POP 가수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게 좀 따뜻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POP 가수는 뭐 다른 나라 가수랑 뭐 그렇게 크게 다를 건 없고요. 그냥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정말 좋은 그런 가수가 됐었으면 좋겠고 그 클라라 씨가 진짜 K-POP 가수가 나중에 된다면 그러면 나중에 저랑도 같이 노래도 부르고 같이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클라라 씨도 제시카 씨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I love you, 제시카. 사랑해요, 제시카. 저도요. 저도 사랑합니다, 제시카 씨. 그리고 한류 K-POP을 사랑하는 서로에게 좀 한마디씩 좀 해주는 그런 시간 좀 가져볼까요? I really love your performance. I think you're amazing. Yeah. 유튜브에서 영상을 이미 많이 봤었고요. 미국에서도 아주 계속해서 행운이 가득하게 빕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Have so much courage. 클라라 씨는 너무너무 용기가 많은 사람인 것 같고요. 그리고 K-POP 스타가 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클라라 씨는 이미 스타니까. 아, 자,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Yes, go. 만지면 안 됩니다. 질문 좀 해보세요. 눈은 깨물어 봐야 알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조심해, 조심해요. 이게 뭐야? 강남 스타일